회장님,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슬이하고 엄청나게 이슬났지. 있었는데 이게 이거 이렇게 보면 지금 있는데 이게 다 죽은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보면 아무것도 없어. 속이 다 비었어. 이렇게. 속이 다 이렇게 빈 거요. 아, 미생물 그걸 살포했더니만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? 이 하루면 이거 확실히 알아져. 하루면. 그 안에가 비는 거요. 야. 이게 이게 참, 야, 어마어마한 게 이거 이렇게 산 것 같대도 아무 다 죽은 거야. 그러네. 야, 별도 약기를 친 게 아니고 미생물을 쳤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오. 야. 여기 그냥 보니까 상황이 막 다다다다 붙었었네. 이렇게 됐다니까 전체가 이렇게 심했던 건데. 예. 이게 다 죽은 거예요. 다 죽은 거. 죽은 거네. 예, 죽었어요. 이 껍데기 이거 이 속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나무 전체가 지금 다. 예. 지금 여기 그 회장님 여기 미생물 몇 번 친 거예요? 세 번 쳤어. 세 번. 예. 이거. 아, 여기 스프링클로 저걸로. 이거 완전히 죽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잖아요. 완전히 죽어가지고. 이거. 그럼 여기에는 이세리아 말고 또 딴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? 딴 것은 이세리아가 제일 뭐 심했지. 뭐 응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은 일진 아니었고. 이세리아가 나를 다 죽일 뻔했었어. 이게 전부 다 살아 있었던 건데 미생물 방제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예. 이 미생물 방제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. 이거 뭐 하나도 뭐 살아 있는 게 없고. 아니 나는 아까 양국장님 미생물 얘기하는데 굴한 줄 알았어. 근데 오음부가 딱 나타나니까 이게 딱 실증이 되네. 아니 제주도에서 이거 구라라고 믿는 사람 많을걸? 아무도 안 믿어요. 아무도 안 믿지. 네. 야, 대박이다, 대박. 이게 이게 그 이 검은 그름이 그게 이세리아 분비물이에요. 분비물이 말라서 된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죽어 있어요. 하나도 없이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생물의 위대함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아니 그리고 또 그 저기 양 선생님의 그 실적을 갖다가 믿고서 따라한 그 오 회장님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야. 순수하니까 넘어갔지. 아니요, 실증을 네? 실증을 보니까. 아니 진짜 기쁘시겠네. 기쁘죠. 아니 저기 오 회장님 이게 이세리아 때문에 막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 아니야. 상당히 복잡했지. 원래는 이것도 예방 차원을 좀 일찍 했으면 이게 또 이렇게 심하지 않게끔 방제가 됐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좀 놓쳤어. 놓친 걸 갖다가 네. 이제 그 양국장님이 이제 구세주 나타나서 미생물을 써와라. 예. 그 믿고서 해보신 거네.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. 그런 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. 내 진짜 이런 취재 현장은 처음 보네.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효과가 있잖아. 네, 돈도 안 들어가고, 돈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, 네. 토양도 좋아지고, 네. 작물도 좋아지고, 벌레 다 잡고. 그래서, 이게 미생물의 위력이 이런 거로구나. 이건 과연 관행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. 이거는 상상에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큰 농사를 지을 때 왜 이 산야초를 갖다가 이렇게 비어다가 걸쳐있던 건지를 다 가져와서 깔고 간 이유들이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딴 것은 아니었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오해 만든 산이에요. 그래서는 늘 저기 가서 땅을 파봐요. 제가 어떤 형태가 돼 있나. 어떻게 하면 저런 땅을 만들까 하는 게 뭐 저의 목표인데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.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 땅은 한 번도 60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드나 이게 저수지했던 제방했던 데거든요. 제방했던 데 제가 이렇게 생산 작업을 해서 순수하게 내가 이게 이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. 야,
이게 토착 미생물 잡은 거예요. 우리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될 미생물들이 위력이 어떻다는 거는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생물이 막 공간에 퍼지면서 그냥 자담해서 진짜 홍보할 만합니다. 아, 자신이. 그렇구나.